허준영 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.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당신이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분명하게 발견됩니다. 그 일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건 나야, 서재원이 아니라. 지난 7년 동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 건 바로 나라고! 윤진아. 이렇다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아니? 너희 두 사람은 내가 아니었어도 이미 예전에 끝났어. 억지로 감춰봐야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. 당신의 그 신락 같은 희망 내가 산산히 깨부숴줄게.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내가 생각이 짧았다. 다 내 잘못이야. 한 번만 용서해줘. 우리 가족 지킬 수 있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. 미안해, 민진아. 지금 내 앞에서 서재원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야? 내가 진짜 미쳐서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? 진짜 미쳤어! 이런다고 당신이 버린 짓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이런다고 너희들끼리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! 아니? 아니야.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.